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선희 권사입니다. 이번 열한기와 묵상을 통해 가정 살리기 46일 기도 프로젝트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품게 하신 영혼은 바로 저의 세 자녀의 이름과 영혼을 구원해야 할 지인 3명의 이름을 각각 적었습니다. 그리고 폐해야 될 산당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많은 시간 제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말씀을 통해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산당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만 하는 위기와 고난 앞에 선 사르밧 과부인 여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 역시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혼자 외롭게 부르짖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아이들이 알아줄까? 왜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온 교회, 온 교우가 함께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프로젝트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외롭지 않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전반기 사도행전 묵상을 하면서 나의 데오빌로를 찾아서를 통해 제가 품었던 대상자 한 분이 주님을 영접하였고요. 지금 가정 살리기 기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기를 채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제세 자녀에게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기, 전화로 안부 묻기, 주일 설교 말씀 영상 보내기, 함께 식사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세 자녀의 반응이 모두 다릅니다. 한 아이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한 아이는 엄마, 점점 글이 길어진다, 라기도 하고, 한 아이는 성경만 보내지 말고 강아지 사진도 찍어서 보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제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 나눔을 보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며 매일 책자에 체크하고 기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이 명단에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제게 맡겨진 영혼들인 우리 이음 청년부 청년들이 있습니다. 선포된 기도 프로젝트에 모두 함께 동참하여 자신의 산당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 서는 청년들로 세워지길 기대하며 오늘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나의 기도 대상자 모두에게 폐하지 못한 산당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단히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